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러한 수급 상황이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목요일 시장 또 어떠한 수급적 특징 보이고 있는지 한마디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지금 네. 수급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글로벌 증시가 네. 실적은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 기술주들이 지금 가야 할 자리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려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 IT 혹은 주도주 쪽으로 이제 수급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코스닥이라든지 개별 이슈 혹은 개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의 어떤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그나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편한 장세가 좀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쪽 들 중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미용 의료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보여준 실적 너무 좋지만 미리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 대상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정말 소외받았지만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한 두 군데가 있죠. 게임과 컨텐츠 제작 쪽. 이쪽은 앞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 기기와는 다르게 주가의 위치 자체가 조금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적과 해당 기업의 주가의 위치를 좀 고려해서 매매 타이밍을 혹은 매매 전략을 잘 짜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과 그 기업들이 차지한 위치,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실적 성장. 그럼 이 부분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좀 한 달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아모레퍼시픽과 뭐 LG생활건강, 금호타이어, LS에코에너지, 뭐 재룡전기 등의 모멘텀, 실적적인 모멘텀이 기대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관의 매수세도 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 그 과거에 그 좋지 못했던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들어와주는 케이스를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외국인의 기관 그 순매수를 좀 길게 두고 다른 기업들을 좀 찾아보셨을 때 그러한 기업들을 보고 선별을 하신다 하면은 오히려 상승 가능성을 통해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저점 매수세 유입이 되는 기업들이 좀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잘 관심이 없던 그 현대건설도 있고요. 효성 TNC, 심지어 더 관심이 없는 엔지캠 생명과학 등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BGF 리테일의 경우에도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저점 갱신 이후로부터 올해 저점 갱신 이후로부터 올라오는 기업들도 같이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실적과 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저점 갱신 한 이후로부터 상승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그 상황 반전이 좀 기대되는 기업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성장성을 기반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어디에 유입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 흐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고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는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펜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어제 일본과 관련된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주가 자체 흐름은 좋지 않지만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이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정말 탄탄한 기업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사 가운데서는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오면서 강력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수 페타시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뱅크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H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한전선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연속성이 있는 기업 은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엔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네 번째로는 AP위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PSP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크 머트리얼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코, 네 번째로는 피롭틱스, 다섯 번째로 에코프로 BM 올라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들 HPSP는 계속해서 팔고 있고 반대로 리노공업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요. 매도하는 기업들이 있고 매수하는 기업 있습니다. 이 수급별 차별화를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T 현대마린솔루션, 두 번째로는 APR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APR과 비슷한 종목들, 뭐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차익실현 조금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카카오뱅크 계속해서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클래시스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두 번째로는 비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미용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도 화장품도 잘 가고 있지만요.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상승세 나타냅니다. 언제까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네 번째로는 윈텍, 다섯 번째로는 심텍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TI, 두 번째로는 토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브시스터즈, 네 번째로는 HLB,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P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별 수급별 특징을 가진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시죠.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DNC미디어 그리고 AP위성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펜오션과 사조동화원을 오늘 좀 집중해보자 하고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DNC미디어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 웹툰 관련주 힘이 좋다 하면서 함께 봤던 종목인데 지금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네요. 그렇죠. 네. 난 뭐 여러 가지 지금 삼박자가 고루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었으나 나 혼자만 레벨업 IP가 얼마만큼의 이제 흥행성을 좀 보여줄 것인가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 보니 굉장히 좋은 또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또 이제 그의 방점을 찍는 어떻게 보면 이 사전 다운로드 수 1,500만이 지금 기록이 되면서 이제는 기대가 아닌 숫자로 확인을 했고 이렇게 되면 DNC 미디어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투심이 강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 특히나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좀 장중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는 것은 예산 힘이 아니거든요. 더욱이 지금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서 오히려 이쪽에 수급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IP를 가지고 있느냐 또 이 IP를 가지고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DNC 미디어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게임 판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넷마블이기 때문에 DNC 미디어가 가면 넷마블이 간다. 지금 DNC 미디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넷마블 빠르게 같이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 아니라 한국 포함해서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모두 지금 앱 다운로드 수 전체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흐름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게임이 이제는 과거 이제 소설 기반이었다면 영화도 이제 소설 기반이었다면 최근에 보면 웹툰이라든지 애니 기반의 어떤 이런 IP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선두 주자로서 저는 DNC 미디어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을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런 콘텐츠 이야기, 게임 이야기를 할 때 중국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 정말 지금 또 좋은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힘까지 이어받았을 때 저는 DNC 미디어가 올해 초에 기록했었던 상단은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넷마블도 박스권 돌파 가능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DNC 미디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78개국에서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그렇죠.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기세에 수급까지 좀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기관 투자자 수급이 좀 네. 상당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승세 이어가다가 넷마블까지 좀 같이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반종민 소장님 께서 체크해 주신 펜오션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수급도 괜찮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원래는 HMM 가져올라 했는데 일단 펜오션이 좀 더 지금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고요. 이달 들어서 거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세가 계속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그 3거래의 연속 순매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동반 순매세.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의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홍해 항로 정상화가 좀 어느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그 지난달 26일 때 좀 일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임 지수에 대해서 지금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발틱 운임 지수도 3월 중순 이후 단기 숨고르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임 지수에 대한 그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해운주에 굉장히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운업 관계자에 따르면은 7월부터 해운업계가 성수기에 돌입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 대해서 주가를 선반영했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딱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확보 경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펜오션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운임료 강세 그리고 벌크선 수급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이 하반기 때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펜오션 지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2차 상승의 가능성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2차 계약을 하게 될 때 상당히 좀 우위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기업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태정 본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두 번째 종목 AP위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지금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우주항공 쪽도 꼭 빼놓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장 마감 후에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AP위성에 굉장히 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외국인의 어떤 잠정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AP위성뿐만 아니라 컨택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이런 우주항공 쪽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AP위성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위성통신 이제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동 쪽에 이제 대형 통신사와 협약을 좀 맺고 있어서 매출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누리호 테마로 한번 엮였었죠. 그러니까 누리호라고 하는 것은 당연스럽게도 일시적인 어떤 테마로 좀 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계속 산업이 혹은 사업이 영역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좀 추가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성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이 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섹터 있고 이제 주가가 조정이 좀 깊었던 상황이나 AP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악성 매물 지금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 매출이 전체 매출에 벌써 65%를 또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위성 사업부까지 25%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AP위성이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 단연 지금 선두로 올라갈 가능성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 3월 달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도 5월에 빼놓을 수 없는 섹터 중 하나일 텐데 그 안에서 AP위성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수급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차차 붙어주고 네. 있어서 이 좋은 흐름 계속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반종민 소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바로 사조 동아원
전망입니다. 이 종목 지금 수급이 어떨까요? 예,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네. 있는데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사조 그룹 계열사의 원맥을 좀 수입하고 가공하고 있는데 이에 좀 사료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제분 시장의 24% 점유율을 갖고 있고 밀가루 등의 그 높은 점유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곡물가 안정으로 인한 그 기존 제품군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한 영향 때문에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386억 원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153%가 증가를 했다는 점이 체크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4월 곡물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한 0.3% 올랐다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반등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곡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콩 생산국인 그 브라질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그 사조 동화원이 아니라 사조 대림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사조 대림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사조 동화원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매수세를 좀 확인해 보니까는 외국인이 지난 4월 15일 이후로부터 이 거래를 빼고 계속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마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사조 동화원이 접근을 하기가 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PBR이 0.6이고 퍼가 13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매력도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오늘 동전주였으면 추천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적은 비중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사조동은 매력적인 위치에 해 있고 지금 좀 상황상 이 종목 집중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